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장 안토니에티의 피아노,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도이치폰 57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오프닝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의 52쪽 다섯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요? 세계 최초로 선물 없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빈은 현이가 되었음에도 항상 두 동생과 한 침상에 자고 한 상에서 장미향님의 책에 나오는 다섯 번째 줄 문장이고요. 김혜경님, 아무래도 우리는 신분증명서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지는 않을까. K7555번, 누구나 가는 길 함께하면 가깝고 혼자 가면 더욱 먼 길. 5071번,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님, 오늘 라디오 듣다가 여러 번 웃었어요. 피식피식 웃으니 옆에 있는 신랑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글쎄요, 클래식 방송이 웃길 리가 있을까요? 김리나님, 또 52쪽 다섯 번째 문장 보내주셨는데, 어머니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멋진 신세계를 쓴 소설가와 가까운 사이였고, 이 책은 제가 알 것도 같고요. 글로리벅스님, 이상엽 아나운서님 공부하면서 듣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에서 연기하시는 것 볼 때마다 반갑고요. 크크 하셨는데, 뭐 주위에서 늦지 않았다, 연기를 좀 해봐라 라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의 메소드 연기.